안녕하세요. 엘라스틱서치 튜토리얼 사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색 AP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API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검색을 위한 인덱스에 문서를 삽입할 건데요. depth-search.json 파일로 들어오셔서 해당 내용을 복사하시고 VI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파일로 만들어 볼게요. 파일 이름은 이렇게 했고요. 복사한 내용 넣어주시고, 저장했습니다. 여기 파일이 있고, 지난번에 했던 도큐먼트 API 가시면 맨 아래에 JSON 파일을 삽입하기 예제 코드가 있어요. 이거 복사하셔서 이 내용은 키바나 개발자 도구에서는 안 되고 터미널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depth underbar search JSON 파일과 이름 맞춰서 저희 Elasticsearch 서버에 인서트 해줄게요. 뭐 스테이스 200이 다뜬거 보니까 잘 들어간 거 같죠? 네, 잘 들어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depth search. 네, 조회되는 거 보니까 아까 인서트했던 JSON 파일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인덱스를 가지고 검색 API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엘라스틱서치에서 검색은 URI 방식이랑 리퀘스트 바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리퀘스트 바디 방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거고, URI 방식은 인라인 형태로 이제 간단하게 조회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URI로 만든 쿼리는 리퀘스트 바디 방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리퀘스트 바디 방식에 알아보기 전에 URI 방식으로 간단하게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드로 테스트해 볼게요. 네, 형태를 보시면 검색 API고 스튜던트 네임이 stu01인 문서를 찾겠다. 그리고 인덱스는 depth search이고요. 조회해볼게요. 네, stu01인 문서가 하나 나왔죠. 보시면 히츠가 이제 결과물이고 결과 내용이 나오고 스코어가 이제 결과에 대한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점이죠. 형태는 쿼리를 쓸때 Q라고 쓰고 네, equal 기호를 썼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래 하나 더 보시면 스튜던트 네임은 와일드카드 기호죠. 스튜던트 네임은 상관없다. 아무거나 다 된다. 그리고 아이디가 002023001이고 프롬 사이즈 0번부터 10개를 줘야겠다. 근데 한 개밖에 안 나오긴 했죠. 아마 제가 예제로 하나만 넣었을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활성 여부 지정은 하지 않았으니까 디폴트로 false가 적용됐을 거고요. salt도 하지 않았죠? 문서는 0번부터 10개를 조회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request body 방식으로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으로요. 이러한 문법을
커리 DSL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전에 했던 URI 서치 방식이랑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어요. 스턴트 네임에 대해서 스턴트 네임이 01인 경우를 찾는 거죠. 네. 또 정확하게 같은 결과를 내밀고 있죠. 해당 방식이 좀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뒤에 붙는 조건이 길어질수록 리퀘스트 바디 방식이 더 강력한 힘을 내게 됩니다. 엘라스트서치가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검색 관련된 기능을 정말 많이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검색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텀 쿼리입니다. 텀 쿼리는 정확히 위치하는 용어를 찾는데요. 여기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써 있잖아요.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소문자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한 조회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STU01 학생이 조회가 됐죠. S를 대문자로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 조회가 실패해요. 그래서 간단한 검색하실 때 해당 쿼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엔 검색 결과에 대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쿼리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그 검색 결과를 솔트할 거예요. 솔트는 아이디 기준으로 내림차순 검색해보면요. 19, 17, 16 이렇게 내림차순이 되죠. 오름차순으로 바꾸면 적용 1, 2, 3 이렇게 오름차순이 적용됩니다. 다중정렬도 있는데요. SQL로도 정렬 순위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라스틱 스코어는 언더바가 앞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수정하도록 할게요. 하시면 스코어 기준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로 하게 됩니다. 지금 경우에는 점수가 다 똑같아서 스코어는 의미가 없긴 한데 아이디는 정렬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레인지에 대해 소개시켜 드릴게요. 레인지는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between A and B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데 이게 less than, greater than, 그래서 E는 equal, 그래서 크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같다를 사용할 때 쓰는 거죠. 레인지로 둘다 2가 붙었으니까 2023 00000 학생부터 5번 학생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조회할 거예요. 그래서 00000 학생은 없어서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두 조회가 됐죠. 그래서 equal을 빼보면 4번까지 레인지 기능을 활용하면 범위 검색을 할수 있어요. 그럼 match all query를 해볼 건데요. 모든 문서 검색할 때 쓰는 query입니다. 네, depth search의 index에 있는 모든 문서를 검색할 때 썼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아래 request body 부분 모두 없애고 조회하면 같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이렇게만 조회하게 되면 내가 match all query를 썼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match query인데요. 아까 term query랑은 다르게 match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영문학과를 첫 번째 2를 대문자로 했는데 소문자인 English가 조회가 됐죠. 형태소 분석을 했기 때문인데요. 텀 쿼리로 해보면 네, 조회가 실패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원하실 때는 매치 쿼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 매치라는 게 있어서 여러 맵핑에 대해서 쿼리를 날려볼 수도 있고 이 멀티 인덱스를 통해서 여러 인덱스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어요. 지금 데프트에서 잉글리시가 나왔죠? 이거를 매치 쿼리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데프트 서치랑 데프트 두 개의 인덱스에 대해서 조회를 했으니까 이 멀티 인덱스 기능을 활용하면 이렇게 여러 인덱스에서 검색이 가능해요. 그리고 참거짓을 판별하는 불 쿼리가 있는데요. 불 쿼리에는 네 가지 프로퍼티를 쓸수 있어요. 머스트를 통해서 참인 경우에 검색하도록 할수 있고, must not, 거짓일 경우 검색, should를 통해서 OR 검색, 필터를 통해서 IDBMS의 인과 같은 검색을 할수 있어요. 이것들 모두 자주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활용하는데 편할 거예요. 그래서 STU01 학생이고 소프트웨어 학과이면서 국문학과는 아닌 문서를 조회해 볼게요. 네, 뭐 소프트웨어 학과고 학생 이름이 STU01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와일드카드 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쿼리 이름을 와일드카드로 적어주시고 물음표 그리고 별표를 제공하는데요. 물음표는 한 글자, 그러니까 STU0, 1, 2, 3, 4, 뭐 뭐든 검색하는 쿼리가 될 거고 해당 쿼리는 소프트 뒤에 어느 것이든 오는 경우에 검색을 해주겠죠. 네, 검색해보면 STU0123 이렇게 쭈루룩 잘 나왔고요. 좋아해보면 소프트웨어 학과인 학생들이 잘 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프리픽스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접두어 검색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로 시작하는 문서를 찾아주겠죠. 네. 그래서 학과 이름이 소프트웨어인 문서들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이그지스트 기능을 통해서 필드가 존재하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어요. 네, 검색해 볼게요. 검색 결과가 없죠? 그러면 that name으로 하면 네, 한 건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매치 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서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문서를 모두 검색할 건데 두 건이 나왔고 스턴트 네임 필드 가진 거 그리고 두개 가진 거 모두 아이디는 없죠. 이거 예전에 매핑 테스트할 때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디가 하나도 없으니까 안 나온 게 맞았고, 이 학과를 가진 문서가 여기 한개 있으니까 한 개가 조회됐죠. 그리고 카운트 세는 기능이 있는데요.
학과 이름이 소프트웨어 학과인 문서가 몇개 있는지 여기다 찾아줄 거예요. 쿼리 뭘 빠졌죠? 총 16개 문서가 조회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멀티 겟이나 뭐 벌크 인서트 했던 것처럼 멀티 서치가 존재하는데요. 여기 문법은 그때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써보시면요. 매치 올 쿼리를 뎁트 인덱스에 날릴 거고, 그 매치 쿼리이고, 학과 이름 소프트웨어 학과인 거를 뎁트 서치 인덱스에 검색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서치 결과가 이렇게 두 건이 나왔고, 두 번째 서치가 이제 아래 총 16개. 잘 나왔죠? 네, 이렇게 멀티 서치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기능이 하이라이트 검색 기능인데요. 엘라스틱 서치 같은 거 사용할 때 이렇게 백엔드만 구성할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 웹과 같은 화면과 함께 제공할 때 쓸만한 검색 기능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검색 자체는 매치 쿼리로 날릴 거고 하이라이트라는 걸 뒤에 추가로 붙여줬어요. 검색 보시면 검색 결과에 하이라이트가 추가되고 뎁트 네임을 저희가 조회했잖아요. 그래서 뎁트 네임 소프트웨어의 강조 구문, 이거 HTML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강조해서 저희가 검색한 것에 대해서 볼드 처리를 한 거예요. 구글이나 뭐 네이버 웹 서치 했을 때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색 API 관련하여서 소개해드릴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엘라스틱 서치를 처음 접했을 때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것들로 추려봤어요. 이외에도 검색 기능은 매우 많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을 이렇게 조합하시면 더 복잡하고 세부적인 검색 기능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원하시는 기능이 있다면, 구글링 해보시거나, 공식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 더 원하는 기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게요.